자, 그러면 백수림 씨 정말 기대되죠? 네. 예, 같이 보시겠습니다. 네, 백수림님의 ABC 주스 체험 후 체중이 57.1kg에서 54.5kg으로 2.6kg 감소했죠. 그리고 허리 둘레는 71.5로 7.5cm. 원래 건강하셨는데 더 건강해지셨죠. 야. 이거 역시 내장 지방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장 지방 면적 검사 결과 한번 보시죠. 와. 벌써 이렇게 푹 꺼진 게 느껴지세요? 와. 벌써 이렇게 푹 꺼진 게 느껴지세요? 95에서 69. 벌써 안전 단계로 벌써 가까워지고 있잖아요. 네. 체중이 많이 나갈 때 줄이는 거는 쉬운데요. 맞아요. 이게 살짝 높을 때 줄이고 허리 사이즈 줄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백수림님 같은 경우는 부가적으로 본인이 걱정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콜레스테롤. 네.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이상지질혈증,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. 그뿐만 아니라 간 건강 수치도 좋아진 게 있어요. 아, 볼까요, 그러면? 그래서 체험 전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 수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냥 보시면, 주스를 마셨을 뿐인데. 맞습니다. LDL 콜레스테롤이 128로 위험도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AST 같은 경우는 39로 여성 기준으로 살짝 높고 ALT는 여성 기준으로 봐도 좀 높으신 편이에요. 네. 술 좋아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. 네, 저 술 안 먹습니다. 전형적인 비알코올성 지방간, 복부 비만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간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봤는데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. 이 ABC 주스를 통해서 포만감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가 줄면서 혈당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합성되는 것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지방간이 좋아졌겠죠. 자, 이제 한 분 남아있는데 네. 최한나 씨도 역시 같은 기대하면서 보실까요? 네, 최한나님 ABC 주스 체험 후 체중이 62.2kg에서 61.3kg으로 0.9kg이 감소했어요. 체중 변화가 없었는데 허리 둘레가 86cm에서 77.8cm 무려 8.2cm나 감소. 그래서 여성의 네, 정말 저도 놀랬어요. 여성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인 85 밑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. 내장 지방 면적 검사 결과도 한번 보실래요? 보시면 원래가 날씬하셨죠. 71의 경도에서 62의 주위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안전 상태로 되신 거예요. 놀라운 것이 9제곱센티미터 정도 감소를 했는데 8.2cm 줄었다는 거예요. 허리에 있는 지방만 싹 빼는 거예요. 하자. 근데 이 정도로 하자.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거면 자, 운동이라든지 다른 것까지 그러니까. 다이어트 하듯이 병행하면 훨씬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.